기존 골격에서 사이드 부분만 이 면 부분만 절개를 해서 떼내고 다시 확장을 시킵니다. 한 8cm 정도 돼요. 네. 양쪽 8cm, 8cm 하다 보니까 16cm가 늘었어요. 양쪽이 다? 예, 예.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침대로 딱 맞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여기, 여기가 상석이던데요? 가장 상석입니다, 실제로. 네.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네. 개방감은 정말 좋네요.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네. 깊이가 깊고. 한번 좀 워크스루 시범 한번 넘어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셔야죠. 아, 그렇게 넘어가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막 와. 비 오네? 네, 이렇게 넘어가죠. 네, 이렇게. 넘어오게끔. 네. 네, 캠핑 제국. 바로, 유찬항입니다. 경북 칠곡에 지금 전시장에 있는 듀오탑에서 새로 개발한 듀오탑 와이드입니다. 와이드이기 때문에 뒤에 엉덩이가 넓어진 겁니다. 보시면 왼쪽에 한 8cm가 확장이 됐고 오른쪽도 8cm가 확장이 돼서 실내 공간이 좀 더 넓어진 겁니다. 자, 그럼 실내 공간부터 해서 실내외까지 자세히 한번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존의 듀오탑은 이제 듀오탑 메탈. 네. 예, 저기 있는 차량이죠. 네, 네. 예, 저게 이제 주 제품이었는데. 네. 요번에 새로 이제 와이드를. 네. 개발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왜 와이드입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네. 폭이 넓어졌다고 해서 와이드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을 했고. 네. 550은 총 길이를 뜻합니다. 5m 50. 5m 50입니다. 그래서 주차 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매력적인 그 부분이 아닐까 싶고 또 두 번째 주차 라인 안에 들어가면서 폭이 이제 2m 20 이상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외형이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넓은 그리고 새로운 레이아웃을 이제 나오는 거죠. 실내도 궁금하네요. 네. 자, 그 뒤에 가서 네네. 엉덩이부터 볼게요. 네네. 와이드라고 하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왜 와이드인지 겉으로 이거 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메탈이고 롤러마스터 차량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폭이 좀 더 넓다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네. 기존에는 이 대유등이 문짝 쪽에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네. 붙어 있는데 이만큼이 늘어난 거죠, 결국은. 이만큼 확장이 된 거죠. 네. 이게 한 8cm 정도 돼요. 네. 양쪽 8cm, 8cm 하다 보니까 16cm가 늘었어요. 양쪽이 다 예, 그렇게 된 예. 거죠. 그래서 외형은 그래서 2m 20이 넘습니다. 넘고 기존의 문짝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어떻게 이제 했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 네. 기존 골격 뼈대는 지붕은 그대로예요. 아. 지붕과 이 뒤쪽 양쪽 모서리 여기 이제 기둥은 다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거 확장을 측면만 확장을 했습니다. 아, 양쪽 사이드 부분만 탈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 골격은 냅두고 기존 골격에서 사이드 부분만 이 면 부분만 절개를 해서 떼내고 다시 확장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이게 와이드가 사실은 이제 롤러마스터 캠핑카를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느끼신 네. 부분의 하나가 네. 이 폭이 네. 원래 차량 자체의 기본 폭이 얼마였죠, 이게? 2m 4cm에서 2m 7c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2m 20이 넘죠. 20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보시면 많은 차량들이 보면 측면을 이제 부분 확장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를 넓히도 하고 양쪽을 넓혀서 옆으로 누웠을 때 네네. 성인이 잘 수 있는 사이즈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존에 넓히지 않으면 좀 불편했잖아요. 불편했죠. 1m 80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그렇죠. 그거를 전체를 다 확장해 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보시면 자, 이쪽에 보시면 특히 이제 앞쪽에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예, 이만큼이 또 확장된 부분입니다. 이만큼 넓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 8cm 부분이 늘어난 게 된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상주차 라인에 딱 들어가겠는데요?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 이제 원래 외형 그 곡선이죠. 네. 그 라인은 그대로 살렸어요. 이런 굴곡 같은 거. 네. 이게 이제 굴곡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튼튼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프레임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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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도 마찬가지 꽝꽝하게 이제 실내 안에 채워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단열 같은 거, 뭐, 실내 확장을 하게 되면 좀 부실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FRP 부분은 강도는 일반 롤러마스터 철판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가 좋습니다. 아. 그리고 벽체도 통으로 안에 나무를 다 채웠어요. 아. 이게 뭐 특징입니다. 무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통 단열 같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월등한 단열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길이가 이제 와이드 550이라고 해서 네. 5m 50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롤러마스터 네. 이 차량 자체의 원래 길이는 얼마죠? 5m 57cm입니다.
정확하게. 이것도 마찬가지 5m 57인데 그냥 뒤에 그냥 빼버리고 그냥 5m 50으로. 네. 길이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측면만 딱 확장한 거죠. 측면만 확장된 거죠. 네. 그리고 네. 약간 측면 확장하다 보니까 네. 바퀴가 좀 안쪽으로 좀 약간 안쪽에 약간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승인 받을 때 튜닝이 가능하죠. 기존에 이 상태에서 네. 보통 승인을 다 받고요. 네. 물론 튜닝 하신 분들은 이제 허브 스페이스를 이제 조금 이제 확장하게 되면 좀 더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런 예제는 남겨두고 이제 이렇게 기본 모델을 나갑니다. 뭐 르노마스터 차량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미 뭐 한 유럽에 예. 40년 정도 된 그렇죠. 네, 인증받은 40년, 차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뭐 주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예, 경쟁이 나 있죠. 예, 경쟁 나 있죠. 네. 그래서 예. 뭐 유럽의 진품 같은 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베스트 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뒤에 네. 문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기존 문은 그대로고요. 네, 투도어로 네, 이게 네. 블랙박스 카메라가 두 개 보이시고 상시후방 카메라도 같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네. 실내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럼 문 한번 열어보시죠. 아, 후미는 어떻게 하셨는지. 네. 후미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시면 아... 네. 아니 불을 아직 켜지 않았는데 여기가 네. 이제 화장실 부분이고요. 화장실이 특이하게 오른쪽 네. 후미 쪽으로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화장실 부위예요. 예. 부위고 여기가 짐칸 부분이고요. 수납 공간이 예, 있겠죠. 예, 실내부터 네. 보는데 네. 마스터 차량 자체는 정말 아쉬운 게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수동기어. 네. 아, 그거는 아직까지 극복을 네. 하지 못했습니다. 수동기어 때문에 네. 다 좋은데 네. 저것 때문에 이제 부부가 같이 운전하고 싶어도 네. 이제 뭐 수동기어를 꺼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여성분들이 또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네. 불편하다. 근데 그건 개선할 수가 없죠. 세미오토밖에 없어요. 세미오토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아 세미오토처럼 이제 어중중한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나 그냥 수동 그냥 연습 좀 할래라고 하신 분이 계시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세미오토 하시면 왼쪽 이제 그 클러치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측에 있는 그 기어 봉에 있는 버튼이 설치되는데 그렇죠. 그것만 잡으면 그 클러치 부분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기어만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형태로 이제 바뀌는 게 세미 오토입니다. 그런 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추가되나요? 그래서 세미 오토는 가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국내 네. 이제 제조하고 이제 설치한 업체에 따르면 100만 원 미만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 140, 150 정도 뭐 많게는 160까지 가는 업체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소비자가 알아서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어차피 이제 차량의 그 안전에 관계된 거니까 저는 이왕이면 좀 비싼 쪽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뭔가 좀 달라요. 감도라도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이제 운전석 조수석 쪽인데 네. 요 시트는 뭐 리문 시트 같은 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 들어가고 기본 원래 있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접이식 가운데 의자 있고 운전석 조수석 돼 있는데 운전석에는 물론 앞 뒤로 슬라이드 가능하고요. 등받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그 조수석에 있는 것도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도 한 4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각도 조절이 다 되게끔 돼요. 이 차는 이제 그걸 적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자 등받이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총 가격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내려드리고요. 네, 이 보시면 또 의외로 100%는 아니지만 네. 워크스루가 됩니다. 네, 워크스루 예, 네. 뭐 충분히 됩니다. 이것도 물론 끝까지 지퍼를 내리면 다 네.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워크스루 하면 이제 앞에 가운데 배열을 없애서 네,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뭐 예, 넘어가는 예. 거는 뭐 네. 덩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은 네.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 앞에 지금 보시면 이건 따로 이제 후방 카메라 쪽 모니터도 다른 거죠? 네, 기본에 저희가 차량을 주문할 때 옵션으로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되게끔 거기 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오타 와이드. 네. 자, 운전석에서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 네, 모니터까지 네, 나와 있고 네. 위에 상시 주행 네,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네,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블랙박스까지 다 전환. 기본으로 다 네, 장착이 다 들어갑니다. 거죠?도 있고 네. 네. 르노마스터 차량은 아시겠지만 운전석 쪽은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수납이 굉장히 뭐 네. 많이 돼 있는 네. 그런 편이에요. 이게 3인승 차죠? 네, 3인승 벤 타입입니다. 3인승 차입니다. 네. 3인승 차고 네, 아쉽지만 아주 튼튼한 수동기어 예. 딱 버티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운전석 쪽은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네, 크게 볼 게 없으면 설명드릴 것도 없고 차는 네. 정말 튼튼합니다. 예, 예, 예. 이거는 정말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또 수동도 하다 보면 재밌어요. 좀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하고 다니는데 예. 저는 아주 뭐 그냥 이제 익숙합니다. 예, 예. 가끔 네. 이제 수동이 안 차 타게 되면 헷갈려갖고 네. 그럴 때 있는데 예. 저는 뭐 그냥 나름 예. 근데 이거는 의외로 창이 많네요. 창이 좀 많이 넣었습니다. 특히 이제 좌측 이 부분에 침실 공간과 거실 공간이 있는데 좀 큰 창을 최대한 뭐 많이 넣었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자
청수가 네, 청수 얼마 들어가죠? 청수 130리터 들어갑니다. 130리터면 예, 예. 이 차에 비해서는 꽤 많은 양인데. 어, 르노마스터의 130리터라는 거는 상당한 일반적으로 양이죠. 100리터에서 80리터 많이 쓰거든요. 예예. 그만큼 실내 공간이 이제 많이 넓어졌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청수 그렇게 들어가고 네. 화수는요? 오폐수가 이제 그 화장실 밑에 하부에 있는데 오폐수가 좀 작아요. 55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55리터. 하부 예. 좀 볼까요? 네네. 하부 작업은 따로 하신 게 있나요? 어, 예. 지금 에어컨 외기가 달려 있고요. 아, 여기 맞네. 이게 예, 지금 예, 예. 요게 이제 배관이 이게 네. 하수 배관인가요? 네, 하수. 아, 바로 이렇게 빠지는구나. 바로 빠지게끔 돼 있고요. 아, 뒤에서 손을 네 발을 당겨야겠네요. 네, 네 발 다 젖혀 주시면 바로 아, 이렇게 돼 있고 하부 예. 스프링 보강돼 있네. 네, 네. 아. 코일 스프링 이제 살짝이 보강시켜는 보강에 해 놓은 거. 저도 기본으로 다 되는 거예요. 어, 기본 다 하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무게로 왔을 때 크게 늘지 않았어요. 기존 철판 대신에 FRP 강화 플라스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코일 스프링은 보강함으로 해가지고 적재 중량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네. 마스터 차량이 저거 안 해도 주행이 좋은데. 어, 충분해요. 저거까지 잘 왔으니까 아, 자꾸 오버스택이 되는 거죠. 예, 예. 다 기본이라고 하고. 네. 총 가격은 나중에 맨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중요한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 언더베드 에어컨인가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국산 에어컨입니다. 국산 벽걸이형 에어컨. 아. 외기 부분을 스페어타이어를 바닥으로 하고. 아. 네, 그 자리에 설치해뒀습니다. 그러면 그냥 AC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정용 에어컨. 그래서 효율이 월등히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루프형 에어컨을 많이 다는데 루프형 에어컨은 어차피 지붕 위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냉각기가 뜨거운 철판에 열을 받다 보니까 그게 냉각을 좀 원활하게 시켜주지 않아서 어, 냉기가 좀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실외기를 언더베드 쪽으로 그렇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냉각이 충분히 되고 빨리 되기 때문에 훨씬 시원한 감을 느끼고 있어요. 가정용 AC 에어컨이니까 인버터는 얼마나 들어가죠? 인버터는 이제 3Q짜리 3Q짜리 예. 아, 충분하겠네요. 아, 이제 이 차는 2kg 들어갑니다. 아,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 2kg. 이 차는 2kg, 정연파 2kg 함을 해가지고, 뭐, 모든 부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지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3kg를 하게 되면 그건 또 옵션 추가되겠죠? 물론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예, 아. 다 운영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예. 외부 샤워기가 특이하게 또 꼬무리 예. 쪽에 있네요. 코너 쪽에 외부 샤워기가 있고요. 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네. 있네요, 배치를. 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여자리 감으로 해가지고, 네. 그 우측에는 변기 화장실이 있고, 네. 좌측에 이제 수납 공간인데, 수납 공간의 가장 코너 부분, 네, 그 부분은 이제. 네. 보통은 출입구 쪽에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이게 여기는 뭐냐면, 네. 어, 남들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외국인들은 사실은 팬티만 입고 샤워도 해요. 아, 밖에서요? 어, 바깥에 하죠. 아, 네. 하기도 하죠. 남자는 다 그렇고, 여자분은 말이고요. 아, 남자분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왜냐면 삼면이 가려주니까, 나름대로. 네. 어, 아. 이렇게 좀, 약간은 좀 은폐한 곳에서. 아, 여기서 샤워를 네. 하겠다는 약간 은폐, 아니, 굳이 샤워가 아니고, 이제 활용하시기 좀 편하시게. 후방 네. 텐트 치고. 예, 예, 예. 그렇게 하신대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와이드 50이라고 예. 유닛으로 들어가 있고, 네. 방충망이 딱 돼 있네요. 어, 예. 방충망이, 후면 이제 방충망이. 아. 여기 화장실 들어간 만큼 네. 후방의 뷰는 약간 포기해야 돼요. 반은 그렇죠. 여기만 네. 딱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좀 여기도 화장실에 이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화장실에서 밖을 내다볼 수가 있네요. 아,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창문이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아, 이 문 닫은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아, 그 밖에서 내 안에서도 또 열 수도 있고. 밖에서 이거 블라인드를 내려야죠. 아, 블라인드죠. 그렇다. 예, 네, 이렇게 예. 네. 후방은 오히려 심플하면서도 예. 딱 있을 것만 배치된 네, 네. 모습입니다. 자, 대망의 실내를 한번. 여기도 창이 있구나. 네, 여기 주방 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 네, 작은 창. 창이 많아서 개방감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닝, 피아마 어닝. 피아마 어닝, 3m 20짜리 네. 어닝등 2m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빗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몰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 막아놨어요? 네, 빗물이 바로 이렇게. 아, 그렇죠. 쪽으로. 그리고 아. 여기가 보면 그 르노마스터의 특성상 뭐냐면, 지붕에 보시면 골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붕에 있는 물이 온전하게 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더군다나 여기 또 이게 어닝까지 되어 있으니까 일부가 이제 흘러내려오죠. 예, 많은 양은 안 내려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요기는, 외부 전력이니? 예, 외부 네. 앞쪽에 있습니다. 네. 여긴 요소수겠죠? 예, 요소수 들어가는 거고. 보여드릴까요? 예, 예, 요소수. 아,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 요소수 세, 맞잖아요. 아, 맞는데, 세척이 안 제대로 안 되어 있네. 아, 세척이? 아, 예, 세차니까. 예. 예. 요소수가 들어가고. 자, 도어 스톱 기능이고 실내를 들어가기 전에 발판. 네. 네. 어, 전동 발판. 네. 사이드 스텝 전동 발판이 전동입니까?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기본으로? 네. 아, 전동 기본으로 되어 네. 있고. 한번 열어보시죠. 발판은 어떻게 내려요? 자, 이제 메인등을 켜려면, 결정하기로는 메인등이 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렇게 네. 자동으로? 수동,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수동 같은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동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최저 지상구가 네. 그러니까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파손의 위험이 사실 있어요. 뭐 어떤 방지턱이 높은 데라든가 아니면 인도 쪽에 스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수동이든지 자동이든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은 전동입니다. 근데 의외로 마스터가 높아서 네. 발판 없이 올라가기는 불편해요. 그렇지. 전체 높이는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실제 국내 자동차, 알루미차라든가 그렇죠. 네. 승합차에 비하면.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 돼 있고요. 뒤를 보시면 네.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캠핑카를 찍어봤을 때 네. 이렇게 넓게 개방감 있게 빼는 구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이아웃이 항상 이제 저희 회사에서 메탈 1과 메탈 2 그리고 메탈 네. S라는 세 가지 이제 기존 그 밴 타입 그대로 외부에 손대지 않고 했는 타입이 세 가지 모델이 있지만 그 레이아웃을 잡으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이 폭이에요. 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4명 정도 앉을 수 있고 4명이 취침 가능한가. 왜 4명이냐 게스트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리고 굳이 4명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2인용 고정 침대를 원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명 정도는 앉아서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다과를 한다든가 뭐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공간이 아쉬웠어요 항상. 그러면서 주방과 화장실 공간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구조를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항상 아쉬운 점이 따르고 하지만 그거를 찾다 보니까 측면만 확장했을 때 충분히 그런 레이아웃이 나오더라고요. 비록 주방과 화장실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나머지 취침 공간만큼을 확실하게 이제 해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정 그렇죠. 구조는. 화장실을 사실 이쪽으로 뺀 것도 네. 제가 처음 보거든요. 이런 구조는. 이걸 포기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훨씬 넓어진 공간을 그렇죠. 예,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 마스터에서. 예. 그리고 화장실이 이제 좌측 코너로 간 이유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 문 열고 들어오면 개방감이에요. 시야에 들어버리면 그만큼 답답한 부분이 생겨버리거든요. 시야에 육출이 막혀있으니까. 그렇지, 막혀있으니까. 뭔가 구조가 서있으면. 그래서 들어왔을 때 바로 가장 튀어있는 침대 공간, 거실 공간에 있음을 해가지고 한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답답한, 심리적으로 답답한 감이 없어지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운전석에서 바로 넘어오는데 여기 지금 덮개가 있죠. 네, 지프 타입으로 되어있고요. 지프를 네. 끝까지 내리면 네. 완전히 개방할 수 있고요. 네. 한번 닫아봐 주실래? 닿는 거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은 네. 예. 이게 많이 쓸 일은 없는데 겨울엔 취침하실 때는 네. 아주 용이하게 이제 완벽한 이제 네. 그 단열 효과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앞뒤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요거는 번거롭긴 네. 하지만 요것도 네. 필수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요. 아, 등받이 너무 많이 길어 해놔. 아 이렇게 해서 네. 원래 거친 정도에서. 오히려 뭐 따로 이렇게 뭐 블라인드를 두는 게 아니라 네. 막아버림으로써 네. 겨울에 이제 냉기가 네. 오른 걸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열면은 바로 이제 워크스루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번거롭게 한번 다시 열어봐도 아, 그럴까요? 예. 이 정도까지 이렇게 열면 예. 이제 예. 자, 막 개방감 뭐 좋고요. 넘어가려면 다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이 정도까지만 열더라도 네. 충분히 뭐. 네. 그럼 대표님 한번 좀 워크스루 시범 한번 볼까요? 대표님 키가 몇이시죠? 1m 80 좀 안 됩니다. 1m 네. 78cm입니다. 아, 네. 한번 넘어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아, 그렇게 넘어가서 운전을 하고. 네. 자, 이 정도. 도착했어요. 제가 좀 날렵합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다시 하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밖에. 막 와. 비 오네. 네. 네, 이렇게. 넘어오게끔. 네. 넘어와서. 네. 자, 이제 자자. 네, 침대를 바꿔보시죠. 침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거 수동으로 해서 자동들은 고장률이 좀 높기 때문에 수동으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등받이가 있습니다. 색깔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네. 약간 이런 재질을 많이 쓰더라고요. 스웨이드 네. 재질이라 그러나? 이런 거를. 아직 그 저희가 요 코너 이 부분은 물론 한 명은 잘 수 있겠죠, 그죠? 네. 좀 더 많은 분이 이제 두 분 주문도 주무신다면 네. 여기 이제 스텝 확장 접이시기가 여기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안 돌아가 있지만 적용돼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좀 급하게 돼 있어 가지고 아, 어떻게 이 부분을 빼면 아 이렇게 여기 침대가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두 명이 충분히 잘 수 있겠네요. 가능하면 뭐 가능하겠죠, 두 분 정도. 아 두 명 충분히 잘 수 네. 있고 이제 펼치면 네. 두 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네. 여기까지 하면 세 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되면 네, 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고 여기 있는 간단히 뭐 이왕 펼친 김에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아, 그 수납 공간이 예, 자, 들이죠. 수납 공간이 되고 다시 이제 테이블로 복구하면 네.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물론 중간에 스톱도 가능해요. 아, 사이즈 조절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네. 세 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네 명까지 가능하겠구나. 여기까지 네 명입니다. 네, 네 명 딱. 네. 아, 네 명 앉아서 아,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는 콘센트가 두 군데 자리 잡고 있어요. 아,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것들. 네,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모니터가 28인치인가? 27인치. 27인치. 네. 스마트 TV고요. 여기가 이제 컨트롤 네, 패널입니다. 예. 보시면 전류적 성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히타, 베바스터 히타 컨트롤하고 네. 그 청수 게이지가 있고요. 네. 인버터, 온업 장치가 있고 네. 기타 이제 스위치들이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배터리 기본 얼마 들어갑니까? 500 암페어. 500 암페어. 네, 500 암페어 기본. 아, 600 암페어가 기본입니다. 600 암페어. 네, 600 암페어. 600 암페어 기본. 예. 어, 총수 아까 얘기했고, 네, 150m. 130m. 아, 130m 네, 얘기했고요. 네.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 네. 바닥 난방은요? 바닥 난방 되고, 침상 난방까지 됩니다. 아. 공기 난방도 되고요. 되고요. 네. 네, 총수 게이지 세팅 되어 있고, 인버터 네. 200W 네.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다. 여기 네, 스위치 종류. 뭐, 다 눈에 보이게끔. 네. 다 컨트롤. 아주 이제, 저희는 이제 스위치만큼 아날로그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한 이유가. 작아지고 언제든지 이제 수리가 가능 아, 수리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특이하게. 이렇게 요건 약간 감성이 올드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올드한 네. 감성이지만은 이렇게 스피커랑 오디오를 넣습니다. 예, 예. 노래방 설치할 수 있나요? 노래방은 뭐 쉽게 되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요건 이제 소니 잡들이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운전석 위에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네, 오디오 일반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맥스팬 네. 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아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2인 전용 침대를 확보해 두고 그냥 항상 고정으로 막아두느냐 다용도를 무슨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네.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하다가 굳이 만약에 뭐 혹시나 게스트가 뭐 게스트분이 한 분 계실 경우에 충분히 이 자리를 한번 뭐 배려해 보자. 그러면서도 4인까지 앉을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래야 되고 물론 취침하실 때는 이걸 올리면 네. 취침 공간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올리죠? 간단하게 볼까요? 이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이블이 나옵니다. 아. 여기 현재 지금 높이 조절을 잘 못했는데 네. 지금 다시 수정했는데 15mm만큼 차이 나면 여기가 침대로 이렇게 딱 맞게 되는 예, 거죠. 딱 맞게 아. 되는 아, 이러면 또 두 명이 잘 수 있는 두 명이 잘 수 있죠. 언제든지. 아. 그게 어려운 작업은 이거 아니고요. 이거 부분확장인데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잘 때 이 상태에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매트를 네. 깔고 이제 그렇죠. 주무시면 충분히 이제 뭐 아무 지장에 되고 드럼대 이게. 그리고 네. 여기 자체에 온수매트 깔려 있다고요? 매트리스? 예, 매트, 온수 깔려 있습니다. 아, 온수매트가? 물론 저기 보시면 조절, 온도 조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 들어가 있는 아, 부분 있죠. 조절. 네. 온수매트 조절기 따로 있네요. 아, 온수매트. 아, 있습니다. 저런 게. 아, 요건 되게 편리하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네. 이거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수하게 이제 온수만 다 해버리면 엄청 뜨거워요. 아니면 그래서 매트를 좀 많이 좀 깔아 써야 될 거예요. 기본으로 장착되는 거죠? 기본 장착됩니다. 네. 이 차는 약간 보면 네. 올드한 감성과 현대 감성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 컨셉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디자인의 네. 의도라고 할까요? 네. 보시면 미국의 보통 천정. 그 보통 전원주택, 네. 뭐 주택에 보시면 우드로 많이 하죠. 네. 그런 진짜 목재예요. 목재에다가 도장을 한 상태에서 붙인 그런 형태인데 이게 굉장히 올드한 타입의 사실 맞습니다. 네. 잘 보셨고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컬러는 감성은 또 그렇지 컬러 않지. 감성은 되게 젊어요. 또 네, 이거는. 좀 젊게끔 네. 또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아이 너무 남성 위주로 가지 않나 싶어서 약간 컬러풀하게 했고요. 이 컬러는 소비자분들이 선택하실 수 네.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베개를 보시면 쿠션을 보시면 녹색과 연한 녹색과 연한 회색과 그다음에 이제 그 오렌지 색깔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녹색이 좀 진한 녹색이 있는데 청록색이 있는데 요 네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섞어서. 아. 약간 좀 프리하게 그렇게 해 드리려고. 쿠션은 다 포함된 거고요. 쿠션 다 기본이 포함이죠. 예. 야, 근데 이 창이 네.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네. 개방감은 정말 좋네요. 예. 롤러마스터가 잘못하면 개방감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네.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근데 여긴 창을 아예 이쪽에 통으로 더 갖고 두 개를 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보통 방충망은 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네. 보통 원래 나올 때 그렇지 않습니다. 방충 윈도 있고 네. 하던 분데 사실은 네. 주무시면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답답하니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렇게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도 짜투리 수납할 수 있게끔 뭐 리모컨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네. 작은 뭐 그럴 수 있고 같은 거 그리고 위에 이쪽이 다 수납 공간이네요. 네.
몇 개요? 다섯 개, 여섯 개.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네. 깊이가 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수납이 의외로 이게 꽤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르노마스터 메탈 시리즈들은 보면 각도를 줘서 45도로 이렇게 각도를 그어줬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90도로 해봤어요. 네. 그렇게 해도 뭐 큰 뭐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 거고 얘를 다시 한번 원위치 시키고 시키고. 네. 이 침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좁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글쎄, 두 분 정도 주무시기에는 충분히 이제 공간이 네.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요 의자 아까 앉아봤거든요. 여기 앉아보세요. 네네. 이게 굉장히 편하던데. 뒤로 딱 누워서 앉아. 웬만하면, 네. 사실 여기가 창석이던데. 가장 보니까. 상석입니다, 실제로. 네. 여기 상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번 좀 기대해보세요. 되게 편하게 앉으실 수 있어요. 예, 예, 뭐 쿠션 같은 받쳐도 되고요. 이렇게. 네, 이게 사실 뒤에 후방이 탑승만 가능하다면 네. 시트 해갖고, 여기 앉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 안 되니까 네. 예. 아쉽긴 한데 예. 캠핑할 때 여기 실내 앉을 때는 여기 제일 편한 자리. 여기서 뭐 이렇게 앉기도 하고 편하게 네. 다 네. 가능하고요.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수납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은 상당부에 전체 다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의자 밑에가 억지로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아 여기도 또 수납 공간. 비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 보여주시죠. 여기를 다 비워놨어요 제가. 보시면 아 여기 네. 깊네. 네. 아. 여기 같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아주 좋은 수납 자리가 아닐까. 숨기기 좋은 곳? 네? 숨기기 좋은. 뭐, 숨기기도 그렇고, 하여튼 많은 양의 이제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숨길 게 많이 있을 네. 모르죠. 뭐, 또 개인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아, 의외로. 아주 메인 수납 공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자물쇠도 하나 달아놓으시는 게. 원하시면 자물쇠 달아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이게 요거예요. 이건 제가 올드한 컨셉인데. 이게 현대와 섞였어. 아, 저거 보고 이제 네. 골드라고 봤을 때, 이제 뭐 골드 칼라, 왜 저걸 하게 됐냐. 네. 글쎄요. 저는 예전에 이제 갓등을 참 좋아했었어요. 벽등 중에서도. 이제 그 더군다나 이제 칼라가 사실 다양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뭐 사실 금색밖에 안 나와가지고 금색을 이제 해놨는데, 다른 걸 한번 꺼볼까요? 제가 참고로. 네네네. 끄고 저걸 키면.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 요거는 아 이렇게 훨씬 분위기가 올단 감도 있지만 너무 좋아요. 양쪽 앞뒤로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할 수 있고요. 저 뒤에 하나 있는데 네, 네. 아 제가 올드했다는 얘기 추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네요. 네. 특히 이제 사실은 저녁 때 요거만 키더라도 분위기가 충분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저 괜히 마실수한 것 같습니다. 올드는 아니고 그렇지 않고요. 네. 또 이렇게 또 요거만 보니까 느낌이 예. 확실히 또 감성이 있네요. 네, 네, 네. 아, 예, 그렇게. 저는 나는 좋아합니다. 저 나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자, 부엌 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부엌도 앉아서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앉아서 라면 끓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네, 충분히. 식탁을 예. 활용하기도 하고. 예, 앉아서 그냥 여기서 끓여서 예. 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아쉽기는 아쉬워요. 예. 제가 일에 에어옷을 하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둔 게 뭐 거실 공간과 침대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조금 작습니다. 좀 작다는 협소하다는 느낌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네, 조리하고 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약간 싱크볼이 좀 작긴 하네요. 작을 수밖에 네. 없는 구조라서 네. 그래서 요것도 억지로 좀 작은 걸 구했고요. 깊긴 한데 뭐, 좀 작다. 예. 네. 이 뚜껑은 사실 저희가 연구 중이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이제 캠핑 갔을 때 이제 네. 물론 이제 요리를 밖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 올 때 이제 간단한 걸 요리할 수 있지만 예. 예,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깊이가 너무 낮다 없다 네. 이거 있고 냉장고가 예. 여기 냉장고가 100리터 짜리죠. 98리터 짜리입니다. 예, 98리터 냉동실, 냉장실 같이 들어가 있는 예예 예.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들어가 있고. 전자레인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네. 침대 밑에. 네, 침대 밑에. 조금. 근데 이거 불편할 것 같은데.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사용할 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여기서 보세요. 네. 여기로 그러니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면 충분히 되죠. 네. 별 문제도 없고. 네. 네. 그렇죠. 아. 예, 예. 실내 넓은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런 거 소소하게 약간 좀 그렇죠. 자세를 구분해야 되는 건 있네요. 예, 예. 좀 불편한 거는 있죠. 아, 예. 전자레인지까지. 뭐 전자레인지 안에 내용물 그래도 확인 충분히 다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 있고 여기는 또 싱크 밑에 네, 자투리 공간이고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좀 네, 자투리 공간이고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수납 같은 거. 네. 이게 왜 여기 들어 있죠? 여기 들어 있고. 네.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장실이 좀 좁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동식 변기를 설치해 봤고요. 네. 물론 고정식도 가능한데 어지간하면 고정식보다는 이제 이동식이 나을까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 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샤워기가 아 여기 샤워기 네, 샤워기 있습니다. 샤워기만 돼 있습니다. 샤워기가 여기 있고 네. 앉아서 샤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서서 하기보다는 네. 앉아서 샤워를 해야 되고 네. 고정 식변기보다는 네, 이동 식변기 이렇게 해서 네. 하게 되면 네. 아 샤워할 때 뒤에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샤워할 때는 닫는 게 맞죠. 예, 여기 이제 뚫려 있어서 거기도 오픈돼 있고 상단부에도 또 오픈돼 뒤에 문 닫으면 닫혀지는 거니까 예, 예, 예.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예. 급수합니다. 예. 미니 화장실. 예, 맞습니다. 겸 샤워실. 네. 근데 그거를 좀 포기하는 대신 넓은 이제 리빙 공간을 네. 확보하는 거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소비자분들 좀 감을 익히시기 위해서. 180쪽 안 되시는 네. 대표님 네.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좀 협소하기는 협소합니다. 네. 협소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뭐 이런 걸 이렇게 화장실은 볼 수 있고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샤워할 때도 뭐 샤워기도 여기 여기다 설치되어 있고요. 예. 여기 하셔도 되고. 여기 앉아서 하거나 이렇게 뭐 변기 앉아서 하시거나 뭐. 아. 샤워 커튼 이제 돌아가게 예, 돼 있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물 빠짐은 이쪽으로 네, 빠지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샤워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일단 할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청수가 130m이기 때문에 야 물량은 꽤 됩니다. 네, 그렇죠. 같은 예. 물량은 130m는 충분하니까 예. 춥지만 네. 물은 좀 마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전신거울. 예. 전신거울. 전신거울 있습니다. 잘 보이죠. 잘 보이네요. 예, 제가 지금 예,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 전신거울. 예. 전신거울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네, 네. 특히 이제 캠핑 하시다 보면 좀 지지분해질 수도 있거든요.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바닥 좀 보겠습니다. 예. 바닥을 보시면 이게 전 거 타일도 아니고 이게 뭐죠? 장판입니다. 장판이에요? 이런 장판 뭐 처음 보셨나요? 네. 좀 독특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기존 뭐 우리 뭐 그 메탈 시리즈들에서는 약간 회색빛 같으면 여기는 블랙톤입니다. 아. 블랙톤이라서 뭐 사실 실정은 별로 느낌이 없고 그렇죠. 안정감을 느끼죠. 바닥이 무거움을 해가지고 때도 안 타고 네, 때도 뭐 되게 생각... 단단한 느낌이던데요 보니까 이게요 최고급이에요. 두께가 장판 자체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두껍고 다 난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엄청 비싼 바닥에 투자를 사실 꽤 한 거예요 제가. 바닥 중요하죠. 중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바닥 난방이 깔려 있잖아요. 아,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튼튼해야지 네, 울렁울렁 거리면 불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네 대표님. 네. 예, 듀오탑 와이드 네. 550 예, 신모델 네. 좀 재밌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 다 되셨나요? 잘 됐습니다. 네. 예. 이렇게 나왔는데 특장점은 넓은 실내 네. 예, 화장실은 좀 좁지만 실내를 확보했고 네. 그리고 다양한 수납 네. 그리고 이제 좀 견고하게 만든 네. 그런 구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자, 가격은 제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했었고, 사실, 별거 아니지만은, 그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해 봤을 때, 7,780으로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세금이랑? 부가세하고 개별소비세 다 포함입니다. 7,780. 네, 7,780만 원으로. 네. 그러면, 기본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추가 옵션 하겠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나요? 사실 딱히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하신다면 저기에는 지금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투철 뭐 블랙박스라든가 네. 평상시 후방 카메라라든가 그런 게 내비게이션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배터리라 하고 뭐 태양전지판 같은 충분히 되고요. 600W하고 500W하고 태양전지판 되어 있고 바닥 난방 온수까지 다 되니까. 그 풀옵션이네요. 예, 그게 풀옵션이고 그게 뭐 따르시게 하신다면 썬팅 정도. 썬팅까지. 아니면 뭐 기호에 따라 자전거 캐리어라든가 뭐 그런 거 정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기본으로.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풀옵션. 네. 와이드 50 네. 듀오탑. 네. 경북 외관. 네. 경북 칠곡군 칠곡군 외관 읍이죠. 네. 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 제품도 캠핑 제국 사이트에 네. 제품 정보가 올라와 있으니까 네. 네. 보시고 연락하시면 대표님 바로 상담해 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캠핑 제국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 혜택은 없습니까? 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아, 이번에 사실 이제 이게 실제로 생산이 9월 말부터 생산이 들어가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9월 달까지는 기존에 주문하신 고객분들 생산 들어가고 혜택 선택까지 다 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선택까지 다 해드리고. 자, 그럼 지금 주문하면 얼마 걸려요? 지금 주문하시면 빨라도 11월 달 말해야지 됩니다. 11월 말이나, 4월인데 네. 거의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얘기네. 그때부터 실제로 실제 생산은 9월 말부터 들어가니까 차가 말로 없어가지고 네, 나오는 차가 없어. 차도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산 자체가 지금과 그때까지는 이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넉넉한 시간을 갖고 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듀오탑 방진배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